그리고 바로 어제 원당 능곡 재정비 사업지구가 7월 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발표가 났죠. 이야, 이게 왜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공개된 건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없습니다. 팬트리 안 보입니다. 보통 역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역주변이 제일 낙후된 느낌이죠. 단지 바로 앞에 놓인 도로는 차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의 청량학습 동영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힐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대단지인데다가 역세권이어서 원당 대정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4가지 체크포인트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지축 센텀가드는 경쟁률 대박. 여기는 600세대 분양하는데 전용팔사는 0세대. 쏟아지는 호재 그만큼 낙후천지. 미래의 미래에는 살기 좋은 원당.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한 분양단지 중에 경기도 최고 경쟁률을 달성한 단지가 있죠.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대단지도 아니고 후분양 아파트라 자금 마련이 촉박했어서 이 정도 경쟁률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요. 평균 경쟁률 172.25:1을 기록했죠.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이 기세를 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단지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원래 원당 4구역이라고 불렸었죠. 2007년에 원당 뉴타운이 계획될 때 총 8개 구역으로 나눠졌었는데요. 이 중에서 1구역, 2구역, 4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이죠. 또 그 중에서 4구역이 가장 입지가 좋고 속도도 빨랐는데요. 이곳이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원당 능곡 재정비 사업지구가 7월 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발표가 났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무래도 토지거래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이 발표가 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이제 활발해질 테니까 말이죠. 자, 원당 이야기는 이쯤 하고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6층, 11개동, 총 1236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이 중 62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평형은 중소형으로 다양한데요. 전용 3호, 47, 59, 74, 84가 있습니다. 84 듣고 눈 번뜩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눈 감아두시고요.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볼게요. 입주 예정일은 24년 8월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지 이름에 원당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나 가까운지 보겠습니다. 단지 중앙 기준으로 3호선 원당역까지 도보 7분 정도 소요되네요. 역세권 맞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출입구가 시장 쪽으로 하나, 역 쪽으로 하나 이렇게 생길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포인트, 600세대 분양하는데 전용 팔사는 0세대. 자, 앞서 말씀드렸던 팔사 눈감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스카이엘은 재개발 단지로 조합원 물량이 존재하겠죠. 총 1236세대 중에 478세대인데요. 이 속에 전용 팔사 물량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팔사 A가 247세대, 팔사 B가 21세대로 총 368세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반 분양 물량에서는 제외가 된 거죠.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은 고민이 없겠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청약 접수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팔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용 5구도 평면도가 잘 나오면 공간 활용이 좋거든요. 이야, 이게 왜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공개된 건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전용 5구, 포베이 없습니다. 그래요, 5구에 포베이 바라는 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안방에 드레스룸도 없습니다. 작은 다용도실 제외하고 팬트리 안 보입니다. 그나마 5구 A형인 평면도가 나아 보이긴 합니다. B형을 보면요, 식탁을 놓을 공간이 또 애매하죠. 옛날 설계도를 보면 이쪽 방 뒤로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네요. 이 부분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진동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대체적으로 신축인데 평면도 정말 구리다는 반응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이 필수인 단지일 것 같은데요. 모델하우스가 7월 2일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청약 접수하실 분들은 꼭 가보시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전용 5구 A타입 최고가가 5억 8,600만원, 5구 B타입 최고가가 5억 7,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한번 볼게요. 원당에서 브랜드 아파트인 원당 이편한 세상과 레미안 휴레스트 두 단지 다 14년차 아파트인데요. 원당 이편한 세상 전용 5구의 경우 작년 9월에 6억 4,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레미안 휴레스트의 경우 작년 9월에 6억 4천만 원, 올해 5월에는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시세 차익은 1억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면도구 자시고 일단 넣고 보자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 호재가 많습니다. 원당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에 딱 내려서 역사 밖을 보시면 앞뒤로 한 정거장 차이인 화정원원과 이렇게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낙후된 동네에서 천지개벽을 할런지 호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홍보 자료들을 보면 쿼드러플 교통망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일단 현재 이용이 가능한 3호선 원당역이 있고요. 고양선과 교외선, 식사트램이 연결되는 고양시청역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노선 이름이 셋 다 낯선 거는 제 기분 탓일까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고양선은 고양시청역에서 은평구 세전역을 연결해주는 노선인데요. 세전역에서 6호선, 창릉에서 GTX-A, 화정에서 3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1963년 8월에 최초 설치된 이 교외선은 서울에서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에게 추억의 교통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2004년에 운행이 중단됐고 20년 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식사트램은 대곡에서 고양시청을 지나 식사풍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29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청역이 생기게 되면 단지에서는 걸어서 12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영향력이 큰 노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당에 4개의 노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건 점점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이겠죠. 호재가 교통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고양시의 시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주교동에 있습니다. 위치가 무슨 진짜 여기에? 싶은 곳에 있는데요. 고양시청 신청사가 단지에서 15분 거리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25년 준공 목표인데요. 시청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를 열었었죠. 바로 이 사진이 당선작입니다. 특이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지어진다면 원당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것 같긴 하네요.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성사 국가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름이 엄청 긴데 이게 대체 무슨 사업이냐? 주거, 산업, 행정, 생활 기능이 모여있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거 공간도 만들고 어린이집, 건강센터 등 도시활력이 높아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디냐? 단지 바로 앞입니다. 원래 원당역 환승주차장이 있던 부지인데요. 단지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입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좋으련만 지금 원당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림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장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역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역 주변이 제일 낙후된 느낌이죠. 낡은 주택이나 상가는 물론이고 단지 바로 앞에 놓인 도로는 나중에 대단지가 들어서고 난 후 차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원당 이편한 세상과 레미안 휴레스트 주민들이 역까지 가기 위해서 출퇴근길에 타는 마을버스도 많이 다닐 텐데 말이죠. 걸어 다닐 인도 또한 협소한 편인데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앞에 적힌 미래는 단지가 입주할 미래 24년 되겠고요. 뒤에 적힌 미래는 10년 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입주 시기 때는 원당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호재들이 25년부터 28년, 29년 막 이러니까요. 미래의 미래에는 살기 정말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한번 살펴볼게요.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대형마트는 없고요. 역 바로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만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당시장이 도보 3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학교는 도보 6분 거리에 성사초등학교가 있고요. 도보 15분 거리에 성사중학교와 성사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이 차로 10분, 이케아 고양점이 차로 9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을 알아볼게요.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모두 전용 면적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중소형 평형이 많아서 1인 가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 대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접수 일정, 7월 11일이 특별 공급, 12일이 1순위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청학동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분석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